오늘은 저주와 복의 시리즈 열 번째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창세전 이야기가 계속이 돼요. 창세전.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은 이 창세전에 있었던 하늘과 또 창세 후에 창조된 하늘들 복수예요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동안 이제 오늘까지 하면 10번인데요. 10번의 그 주제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받으시고 복주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창세전 십자가 예정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창세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창세전 삼위로 계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왜 창세전에 삼위일체론에 누룩을 넣도록 예정하셨나? 왜 창세전에, 창세전이에요, 삼위일체론에 누룩을 넣도록 예정하셨나? 여섯 번째로, 창세전에 디자인을 하신 누룩 교회 역사,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누룩 교회 역사. 일곱 번째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여덟 번째로, 창세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아홉 번째로, 저주받으시고 높임받으신 예수님, 저주받으시고 높임받으신 예수님. 이제 열 번째로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전 하늘과 창세 후 하늘들, 이렇게 열 가지 주제로 창세전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로 이 창세전 이야기는 끝나려고 그래요. 시원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소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서에는요, 창세전 하늘과 또 창세 후 하늘들,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성서에는. 우선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냐면요, 이 창세전 하늘, 이것은 샤마, 샤마, 하늘은 샤마 그래서요, 히브리 말로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이 휴라노스라고, 휴라노스, 이건 헬라 말이에요. 하늘을요, 그것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전에는 하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나를 무슨 하늘이라고 성서에서 부르냐면 삼층천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삼층천. 영어로는 the third라는 third heaven 그러고요. 여기 이제 서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도 트리토스, 트리토스. the first, the third,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수? 예, 서수.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수로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요 하늘은
바울이 방문했었어요. 요 하늘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근데 바울이 요 세 번째 하늘을 뭐라고 또 부르셨냐면 낙원이라고 바울이 불렀어요. 똑같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낙원이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큰 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영원한 집이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셨어요. 또 요한은 똑같이 이 집을 낙원이라고 불렀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2장 7절에 또는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 하늘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들의 하늘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들 그렇지만 the heaven of heavens 많은 heaven들 하늘들 안에 한 the heaven 가장 중요한 heaven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들의 하늘이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또 모세에게 이 하늘을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시편 91편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secret place, secret, 은밀한 secret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게 다 몇 층이에요? 3층 하늘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표현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또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요 삼층천을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또는 다윗에게 표현한 게 다윗에게. 다윗에게는 시편 20편 6절에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이다. The holy heaven. 여호와의 his holy heaven.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요. 또는 시편 11편 4절에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또 다윗에게는 이런 표현했어요. 시편 14편 2절 또는 33편 13절 시편 14, 2, 33, 13절에는 만민을 살피시는 장소다 그랬어요. 이곳이 만민을 살피시는 장소다. 자, 계속해서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곳이 누가복음 23장 4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 또는 이곳은 어떤 것인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고린도후서 5장 1절 빌립보서 1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불렀죠.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라는 건 이게 헬라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데이소스. 이것이 이제 영어로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쳐다봐야지 파라데이소스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요.
파라데이서스가 공원이래, 공원. Park, P-A-R-K, Park. 우리 공원 있죠? 예. 공원 개념이 있는 게 파라다이소스, 파라데이소스. 이곳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그랬어요. 생로병사가 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존재했던 넷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게 창세전에. 그런데 창세 때 또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창세 때. 창세기 1장 1절에. 그럴 때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하늘들과 하늘들과 또는 earth 그래. earth란 건 뭐예요? 지구로 땅이에요. 땅이에요. 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들 복수니까요. 어떤 뭔가 2층 천과 1층 천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땅도 만드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많은 성경에서 그 하늘들을 단수로 써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이 번역자들이 잘못 번역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동케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하늘들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늘이라고 그랬죠. 예. 단수로 써놨어요. 자, 도대체 이 하늘들 하니까 몇 층천, 몇 층천이? 2층천과 1층천이. 우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2층천은 뭔가? 그러면 성서에서는 2층천을 궁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궁창, sky 또는 expanse라는 이제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보면 또는 이것을 과학자들은 우주라 그런 universe 우주라. 다윗이 이걸 표현했어요. 시편 19편 1절 또는 시편 89편 6절 또는 37절. 여기 우주라, 우주. 그때 말하는 하늘은 요 우주를 이야기해. 엄청난 큰 별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1층천은 뭔가? 1층천은 성서에서는 공중이라, 공중. 이 지상에서 약 한 100km에 있는 그 공간이에요. 공중인데, 공중을 영어로는 air 그래서 air.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air. 또는 대기권. 약 한 100km 위에요. 100km 공간에. 성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 드릴게요. 시편 73편 25절, 시편 78장 23절에서 26절 또는 시편 104편 12절 이렇게 등등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땅은 무엇인가? 2층천과 1층천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요.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것도 별인데도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땅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볼 필요가 있어요. 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지구는 첫 번째 지표에서 지하로 3,000km,
곳까지는 뭐냐? 흙으로 돼 있어요. 땅으로 돼 있고 흙으로 돼 있고 바위로 돼 있어요. 이 지구가요. 그런데 그 3천 거기서부터 밑으로 지구 제일 중심 부분이 7,000km까지 약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0km의 밑바닥 4,000km 그 공간은 뭐로 돼 있어요? 용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가 약 한 6,200도 평균 섭씨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구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구가요. 자, 그렇다면 이 용암이 있는 곳, 이 4,000km 이 용암이 있는 곳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서에서는 다양하게 불러요. 이 용암이 있는 곳을. 자, 첫 번째 그 이름들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자세히 적으세요. 이 용암이 있는 곳을 성서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음부. 이것을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하데스. 이 하데스가 있는데 이 하데스를 성서에서는 이 음부를요 해석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혼돈스럽게 성경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클리어 해드리고 싶어요. 원어 책을 보면 하데스인데, 아, 이것을 킹 제임스 같은 데는 어떤 것은 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헬은 뭡니까? 지옥은 게헨나죠. 그렇죠? 우리 다 배웠죠? 근데 하데스인데, 음부라고 적어 놓지 않고 하데스인데 지옥이라고 써 놓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NIV 책은 하데스라 해 놨는데. 이게 혼돈스럽게 해 놨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만 내가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6장 23절. 누가복음 10장 15절. 또 사도행전 2장 27절 또 31절. 계시록 1장 18절. 또 계시록 20장 13절. 여기까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전부 다가 원어가 뭐냐면 하데스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지옥이라고 적어 놓고 어떤 성경은 깊은 구덩이라고 해 놓고 여러 가지로 막 바뀌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에 딱 들어가서 이제 성경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서 아, 이게 하데스다. 원어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이 다양한 표현들, 지금 용암을 처음 먼저 뭐라고 불러요? 하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음부다. 이렇게 보죠. 예. 자, 두 번째는 이것을 유대인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인 말로, 히브리 말로 쇼울이라, 쇼울. 그래서 이 쇼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의 민수기 16장 30절이에요. 이 민수기 16장 30절은 쇼울을, 원어는 쇼울인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킹제임스에서는 구렁, 영어로는 PIT, 피트란 거예요. 피트, 이 구렁. 한글로는 음부다 이렇게 민수기 16장 30절 음부다 이렇게 해놨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35절에는 영어로는 이걸 grave라는 건 무덤이에요. grave. 영어로는 다 그려놨어요. NIV도 킹제임스도. 근데 한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 한국 성경이 정확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쇼울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용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 번째로 성서에서는 이것을 무저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무저갱.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세우는 것은 원어를 보면 아비소스 그랬어요. 아비소스 헬라말로. 영어를 그래서 아비스 그래요. A, B,
A-B-Y-S-S. A-B-Y-S-S. 헬라말은 아비소스. 어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더 풀어놨어요. 밑바닥에 없는 구렁이다. 그래서 the bottomless. bottom이란 건 밑바닥에. bottomless. 없다는 소리. bottomless pit. P-I-T. 이렇게 써놓은 영어 성경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같은 데는 깊은 구렁이라 이렇게. 우리 한글 개혁판에는 그래서 그걸 무저갱 이렇게 써놨어요. 이 표현을 한 데가 계시록의 9장 1절과 20장 1절이 무저갱. 이게 다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성서에서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것을 게헨나라고 원어에 써 있어요. 게헨나. 게헨나라는 뜻은 본래가 뭐예요? 쓰레기장 이런 소리라고 제가 아바에서 가르쳤어요. 쓰레기장. 요 최초기 한 10년 전 제가 아바에서 가르칠 때는 이 헬은 이거와 같지 않고 헬은 나중에 이제 가는 것이다. 불못으로 제가 봤는데 제가 성서를 다시 쭉 연구해 보니까 이 헬도 똑같이 음부와 같은 곳이.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하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지옥이라고 표시한 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여긴 다 지옥이라고 표시해요. 왜냐하면 땅 밑이란 땅에 있는 옥이란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을 성서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망. 헬라 말로는 사나토스. 사.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할래. TH. TH. 사나토스. 사나토스. 계시록 1장 18절 또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한국말로도 사망이라고 영어로는 death, dea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이 다 음부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것을 감옥이라고 또는 옥 또는 감옥 이게 푸라케, 푸라케 헬라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prison, prison. 베드로 전서 3장 19절 계시록 20장 7절 또 일곱 번째로 이것을 바다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 영어로는 sea 또는 헬라말로 다라사. 다라사. 바다를 다라사 그러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런 말 들었죠. 그러면 이 바다가 우리가 해석을 어디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음부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제가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자세히 할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 또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음부에. 또 마지막으로 흑암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darkness, darkness. job horse라고 그래. job horse. 조에다 비읍에 job horse 헬라말로요. 이것은 유다서 1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도움이 돼요?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네. 무슨 질문이냐? 왜 창세 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왜 창세 때 이 음부를 창조하셨나? 그냥 알겠죠?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땅의 구성을 보면은 저 밑에 음부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음부를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요, 장차에, 아직도 아담 만들기 전이에요. 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훨씬 전이에요. 장차 타락한 천사들과 또 사탄의 자녀들을 이 세상 7천년 동안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 7천년 동안 가두어 두시려고 해요. 이 세상 7천년 동안이에요. 사탄의 똘마니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가두어 두는 것이야. 자, 이 사탄의 자녀들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이라고 불러요. 짐승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탄의 자녀들을 짐승들 그랬어. beast, beast. 또 이 시편 49편 12절에 이 시편 49절은 고라라는 사람이 쓴 건데 고라요. 이 고라도 이 탁 메시지를 받은 게 짐승들은 멸망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짐승들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이 짐승들인데 이 짐승들은 멸망하는 존재들이다. 시편 49편 12절에도 그러고 베드로도 또 이런 말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런데 이 짐승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어떻게 멸망하는 그 방법론까지 성서에 다 있어요.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 짐승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전도서 3장 21절에 솔로몬이 깨달은 걸 이렇게 적었어요. 짐승의 영은, 우리 짐승도 영이 있고 우리도 영이 있어요. 이 영이란 성령님, 그 악령 그런 영이 아니고 우리 사람도 영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영이요.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도 영이 있어요. 마음보다 더 밑에 있는 그것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동물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 동물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동물의 영이에요. 자, 짐승의 영은 죽어서 어디를 가냐면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22절. 다시 말하면 짐승의 영은 죽어서 음부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하면 사탄의 자녀들의 영은 죽어서 어디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 그래요. 똑같이 솔로몬에게 사람의 영은 그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분들을 성서에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 지금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람의 영은 죽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그 위는 어디예요? 삼층천 낙원으로 올라간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는 창세 때 이미 음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 때라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요? 1장 1절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왜 음부를 창조하셨나 하면요, 장차, 장차, 이 세상, 7천년 이 세상, 7천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무슨 학교요? 창조 목적 훈련 학교예요. 오케이? 장차, 이런 학교를 만들 텐데, 이 학교 안에 두 종류의 인간이 살게 될 것을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깨달았어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요한에게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탄의 자녀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 예. 저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음부로 내려가서 사탄의 자들은 얼마 동안 음부로 내려가 있어요? 이분들이? 맥시멈 7,00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사탄의 자녀들은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폐교되면, 폐교, 다시 말하면 7,000년이 끝나면 폐교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죠.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음부에서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부활시켜가지고 이분들을 어디에다 세워요?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이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죽은 자들의 책에 이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심판 끝나고는 어디로 보내요?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요.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그것이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그 영원한 불못, 이것은 이제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땅에서 올라와서 지금 심판배는, 심판 장소는 분명히 삼층천 입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데 영원한 불못이 그럼 어딜까? 일반적으로 2층천 어디에 있을 거다 보고 있는 거예요. 2층천, 그러니까 우주에 어디에 이 불못이 있을 거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놈들을 음부에 몇 년 동안 가둬요? 7,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7,000년 동안 가두는데 이 중에 제일 왕초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 다음에 그 많은 똘마니들을 일부는 이 가둬놓은 여기에서 풀어가지고 이놈들은 이 세상에서 살게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1층천과 2층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놈들을 일부는 음부에 집어넣다가 또 빼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놈들의 그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시면서 이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관리하시는데 요 사탄. 제일 높은 놈은 음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언제 이 놈을 음부에다 집어넣으세요? 천년 왕국 시작하기 직전에. 알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랬어요. 천년 왕국 시작, 다시 말하면 이제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천년 왕국이 오잖아요.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일 큰 놈 사탄을 음부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거든 똘마니 그 악령들은 그놈들이 7년 왕국, 천년 왕국 때 까불고 놀지 왕초는 어디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는 왕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쭉 또 이제 영적 추수 작업이 일어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요 놈을, 요 왕초의 이놈을 음부에서 다시 뽑아낸다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 끝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뽑아내가지고 이놈이 자기 똘마니들과 같이
마지막 전쟁을 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하면서 마지막 추수 작업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쭉 거기 보시면 9절까지. 그리고는 10절에, 20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요 사탄과 그 다음에 사탄의 똘마니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사람은 포함이 안 돼. 우선 요 놈들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과 사탄의 똘마니 천사들, 그 놈들만 잡아다가 어디다 보내요? 불못에다 우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부터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음부에 있는 이 모든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는 심판을 한 다음에, 요건 이제 사람 출신들이에요. 사람으로 됐든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세워놓고 있다가 심판 끝나고는 똑같이 불못에다가 던진다 그랬어요. 거기 13절에 보면은 음부에서 이놈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 시나리오거든요. 예. 자, 이걸 전제를 해놓고 좀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000년 이 세상 동안 누구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사탄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직책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많은 종교들이 일어날 것을 다 보시고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사탄에게 높은 파워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권력을 받고 또 명예도 받고 재물도 다 받고 이런 것을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슨 훈련시키려고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이렇게 하셨고 그것보다도 더 전에 창세전에 이것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 7천년 동안 보면 그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 특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럼 성경 구절에 딱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소수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소수다.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하여튼 누가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좁은 문, 넓은 문 말씀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소수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3장 23절.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신비를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가라지가 더 많을 거라는 걸 가라지가 더 많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로
백보자 심판 때 이미 두 가지 책이 딱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은 생명책이라 그랬죠. 이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어. 그런데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복수의 복수, 죽음의 책이라 그랬는데 The Books of Death 그래서 영어로는요. 죽음의 책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가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숫자가 극소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자, 이게 특색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자녀들의 두 번째 특색은 사탄의 자녀의 특색은 더 강한 거예요. 우리 가라지를 봐도 가라지가 더 강해요. 숫자도 많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봐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소수고 이방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더 부여했고 더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요? 이곳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낙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그네로 우리가 와 있는 잠깐 와 있는 안개처럼 좀 있으면 없어지는 필그림들이라고 그랬어요. 순례자들. 우리는 잠깐 와 있는 순례자들이고 여기는 잠깐 방문해온 장소이기 때문에 왜요? 훈련받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낙원에 대한 죽어서 낙원에 간다는 이 개념이 1세기 기독교의 복음에는 분명하게 가르치거든요. 뭐 예수님도 바울도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가르쳐왔어요. 아, 죽으면 우리는 낙원으로 올라간다. 우리는 여기 낙원에다는 가르쳐왔는데 약간 2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죽으면 낙원에 직접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가르침이 크리스천들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단락 죽으면은 어디 중간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좀 어느 정도 청소한 후에 그리고 합격이 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는 합격되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가르침을 뭐라고 그러죠? 연옥 사상이다 그래요. 연옥 사상이다. 이 연옥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Purgatory라고 그래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영어 제가 쓸게요. P-U-R-G-A-T-O-R-Y Purgatory예요. 이거는 알아두면 돼요. Purgatory. 영어는 대부분이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영어라는 게. 이 라틴 말로요. P-U-R-G-A-R-E 푸르가레. 이 라틴 말의 푸르가레는 뭐냐면 제가 사전에 보니까요. 청결케 하다. 영어로는 purge, P-U-R-G-E인데 영어로는요. 청결케 하는 그런 뜻이 푸르가레. 그래서 라틴 말로 이렇게 청결케 하는 장소를 라틴 말로 뭐냐면요.
푸르가토리움 그래요. 우리 오디토리움 그러죠. 네? 강당 뭐 이런 거죠. 네. 푸르가토리움. 푸르가토리움이라는 건 청결케 하는 장소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푸르가토리움을 영어로 purgatory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purgatory란 말은 중간에 청소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상이 이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명한 신학자들에게서 있게 돼 사상이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르프라는 사람이 폴리 P-O-L-Y 카르프 C-A-R-P 그래 폴리카르프 그래 이 폴리카르프라는 이 사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폴리카르프의 제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말 들었죠? 이레니우스 130에서 202년까지 이 사람은 서머나 출신이에요. 당시에 이 불란서 지방의 리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교까지 한 사람이고 2세기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레니우스. 요 사람이 갑자기 요 지금 연옥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사상이 퍼지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넘어와가지고요. 이 클레멘트라는 알렉산드,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의 교부들이에요. 다 이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의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에요. 150에서 215년 사람인데, 이 클레멘트의 제자가 그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리겐. 이게 다 알렉산드리아 애굽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연옥 사상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지만 항상 이런 사상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사람이 테투리안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들었죠.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테투리안이에요. 오리겐은 185에서 254고 테투리안은 155에서 240이에요. 이 사람은 투니시아 지방의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테투리아는 아주 삼위일체론을 시도하다가 잘못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부 하나님만 제일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사람으로 그리고 좀 한 100년 있다가 엠브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엠브로즈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도 하고 법률 가면서 밀라노에 주교를 하던 사람인데 340에서 397년에 이제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성인 취급을 받는 사람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라고 보는 그 엠브로즈라는 이 엠브로즈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망난이었는데 엠브로즈에 의해서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똑같이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의 성인이에요. 이 사람이 엠브로즈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그랬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연옥 사상을 가지고 연옥 사상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잘 아는 590년에 그레고리 1세 첫 교황이죠. 네. 이 사람도 연옥 사상에 철저했고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공식화는 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연옥 사상에 죽으면은 당장 낙원에 가지 않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청소를 받은 다음에 간다는 사상에 그러다가 이제 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나온 게 토마스의 제 이름과 같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래 이태리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 이야기도 들었죠?
1225년에서 1274년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도 다 수호신으로 믿고 도미니칸 그 프라이어라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예수회 뭐 도미니칸 회 이런 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미니칸 팀인데요. 이 스콜라 철학자로서 이 로마 카톨릭의 모든 신학을 아주 최근 신학을 정돈한 사람이거든요. 이 아퀴나스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45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1차 리옹 파리의 이제 불란서의 공의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또 이것을 더 첨가시키고 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트렌트 공의회라고 해요. 트렌트, T-R-E-N-T, 트렌트 카운슬이라고 해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 신학자들이 연옥 이 사상을 계속 반대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사상도 반대해오고 연옥 사상도 반대해오고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들을 또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아주 정식 신학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 때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인용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외경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요. 외경. 우리는 믿지 않지만 정교회와 이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이 성경들을 외경들을 믿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외경을 아포크리파라는 말을 써요. 아포크리파. 그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이 외경 중에 이제 마카비 후서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마카비 후서에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이들이 부활하여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그 마카비 후서 12장 43절 45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다. 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인용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해석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 오늘날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요 말씀 알죠? 그러면 저거 마지막에 예수님이 토론을 다셨어요. 이는 이 세상에서나 또는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오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죠. 요 오는 세상을, 오는 세상을 이분들이 뭐로 해석했어요? 연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연옥의 위치는 그러면 어딜까요? 이 땅 밑에 음부예요? 아니죠. 연옥 위치는, 연옥은 이 음부가 아니고 어디예요? 2층천 어디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 입구에 3층천 입구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때를 닦고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어떤 거기에 토씨를 달았냐면요. 연옥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요.
로마 가톨릭 안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연옥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연옥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옥에만 가면은 어떻게 된다? 다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지금도 팽팽하게 있어요. 자, 지금 왜 제가 연옥에 대한 이야기하냐면요, 이 연옥 사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우선 전체 크리스천의 약 한 52%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거기다가 정교회들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또 무슨 불가리아 정교회, 이 정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정교회 사람들 다 이것을 연옥 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약 한 70% 가까이가 이 연옥 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연옥 사상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이 연옥 사상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언제부터예요? 2세기 때부터. 그리고 기독교의 유명 인사들이 다,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요, 유명 인사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유명한 교수들이, 학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면서 쭉 왔던 거예요. 쭉 와서 종교개혁 때까지, 1517년까지.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 유명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엉터리 구원론을 허락하셨나? 왜 허락하셨냐? 왜 가만 놔뒀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또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교육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유명 인사들이 이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의 누룩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지금 여기 연옥 누룩이에요. 또 두 번째 누룩은 또 뭐였냐면 마리아 누룩이에요. 우리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누룩, 정교회가 다 가지고 있고 로마 카톨릭이 이 마리아 누룩, 그러니까 이 마리아 누룩과 또 누구 누룩에? 연옥 누룩을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영향이 있는 그 똑똑한 유명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일반들이 이것을 주장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고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미혹은 이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도록 속이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도록 하셨냐.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그랬어요. 이런 미혹이 본인이 재림 전에 또 많이 강하게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서 미혹이란 것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고 특히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게끔 해놓았으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진한 백성들이 무장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무장을 받지를 못한 하나님의 순수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는, 실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지도자들이 이 순수한 구원론, 순수한 삼위일체론, 특히 순수한 구원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낙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지려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연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에 연옥이 없어요. 직접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잡다한 연옥 누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옥 누룩을 왜 집어넣으셨나? 구원론에 철저하게 무장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지금 이 연옥 사상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지금 WCC 멤버들이에요. 로만 카톨릭 위시에서 WCC의 멤버들은 거기 개신교까지 다 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의 70%에서 80%가 이 연옥 사상, 이제는 연옥 사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WCC에서는요. 이제는 저 낙원이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은 이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 낙원주의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주의예요? 후천년주의예요. 낙원이 이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을 낙원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 다원주의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잠깐 무덤 속에 있다가 지상천국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제수잇, 또 많은 지금 이것을 동조하는 그룹들, 이 적 그리스도 그룹들이라고 해요. 이 그룹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단일 종교 만들고 단일 정부 만들고 단일 경제 만들고 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걸 환경 운동가들이 지금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 뭐 폴루션이 뭐죠? 예? 기후 깨끗하게 하고 에어를 다 뭐냐면 이 세상을 천국화하기를 디자인한 것이 WCC, 일루미나티, 예수회, 프리메이슨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가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 이 사상은 뭡니까?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부터 해서 쪼개서 17장, 18장에 예수님이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미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럼 우리 일은 뭡니까?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나만 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천국은요 계층사예요. 계층사예. 우선 제가요 이 연옥 크리스찬들, 연옥
누룩 그 교리들을 잠깐 몇 가지 보겠어요. 요 사람들은 연옥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보여. 첫째는 이 성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연옥에 가지 않고 직접 간다고 믿는 거예요. 성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면 도움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되지 않은 불완전 성화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소죄를 지은 사람들, 조그마한 죄를 이게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대죄를 범한 자는 그 길로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자꾸 변형돼가지고 이제는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로마 가톨릭이 점점 이제 만인 구원론 속으로 가면서 이제는 이 사상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인이 다가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교인들도 연옥에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잠깐 연옥에 갔다가 이제 또 이렇게 청소하고 올라간다고 믿다가 갑자기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무슨 주의예요? 예?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서 저 세상 연옥은 저 연옥도 이제 심각하게 안 보고 낙원도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낙원이 이 세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WCC의 멤버들이고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뭐 죽어서 낙원 간다? 그러면 야 웃기지 마. 낙원이 어디 있니? 여기지.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러는 거예요. 잠깐 죽으면 그냥 무덤 속에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상들 가진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가 우리 알지요? 안식교는 우리가 죽으면은 그대로 무덤에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안에서 나와서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주로 대답하느냐? 그 신학자들은 제가 이제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이 로마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연옥을 어떻게 변명하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명들을 잔뜩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좀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그 연옥은 현존한다. 실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럼 말 안 해. 그냥 현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옥은 단지 처벌만 받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변명을 해요. 세 번째는요, 연옥에서는 육체적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네 번째는 기쁨도 있고 고통 속에서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잡소리들이래요. 만든 것들 저다요. 또 다섯 번째는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웃 사랑 우리가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졸업을 하고 낙원으로 가느냐 할 때 그 조건이 있어요. 그거 내가 말씀 지금 드릴게요. 언제 저쪽으로 올라가느냐?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노동을 해야 돼요. 거기서요. 노동을 하는데 좀 심한 노동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연옥에 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졸업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논리들이에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이분들이 빨리 졸업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그 촛불, 그 성인들 앞에 촛불 사가지고 성인들에게 그거 해달라고, 빨리 졸업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쌓아지면은 졸업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분들이 선한 행동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성당에 가면은 어느 나라나 가면 촛불 켜놓고 그 앞에 절하지요? 성인들 앞에?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복들도 필요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한 그 기도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연옥 사상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타인을 섬기는 사람들. 또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연옥에서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연옥에도 아까 봤지만 성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마카비도 보고 마태복음에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연옥 사상은 2세기 때부터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미 해왔다는 거예요. 교부들이 다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이라는 것은 영적 학이 수양회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가죠? 부흥회가죠? 예, 그런 개념이 연옥이다. 또 언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위로 낙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옥에 들려가지고 어느 정도 완전 성화가 된 후에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 변론을 이분들이 전개해요. 이 연옥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약 한 70%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구원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천들 같아요. 이 구원이 없는, 왜냐하면 구원론이 잘못돼. 왜냐하면 연옥 사상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보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다시 말하면요, 행위 구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구원이 아니고, 우리 구원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은혜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은혜가 아니고 행위가 구원을 주는, 그 행위 구원에 초점을 두면서 이분들은 이 성서에 나오는 구원론에 그 반대되는 구원론을 가지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다니는, 건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만 구원 없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을 양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는 촛불을 많이 팔아서 또 이래서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사상을 키워요. 성인 숭배 사상을 키워서 이것이 조상 숭배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 하는 것도 가톨릭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WCC의 모든 개신교들도 조상 숭배 다 인정을 하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변질되어 있고 취약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종교 다원주의로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고 있는데요. 다시 질문해요. 왜 이런 것을 과거 약 2000년 교회사에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이 누룩을. 특히 구원론 쪽에서, 이 지금 마리아 누룩과 또 연옥 누룩을 왜 허락하셨나? 이놈들 때문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건 루터가 칼빈의 오데솔라가 나타난 거예요. 이놈들이 없었으면은 이 칼빈의 오데솔라가, 솔라란 건 언니, 이것뿐 그런 거예요. 오데솔라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첫 번째 솔라는 솔라, 뭐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스크립트라라는 건 스크립처, 성서뿐, 구원에 가는 길은. 그 다음에 솔라 피데, faith, 믿음, 믿음뿐이다.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grace, 은혜, 은혜뿐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solus Christu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sola gloria Deo.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누룩들이 없었으면은 이런 sola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대항마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이 역기능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역기능들, 대항마들을 많이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거꾸로 우리가 역기능을 또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은 이런 역기능이 없으면은 정신 안 차려요. 이런 대항마가 없으면은 정신 안 차려요. 우리가 이런 그 역기능이 있어야지만 기독론에 더 열심히 되고 삼위일체론에 더 열심히 하고 더 거기에 대해 진리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분별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기능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역기능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종말 때는 내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역기능을 계속 예언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언하는 그때 2000년 후인 오늘날 이런 게 있을 거다 했는데 그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때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요, 이런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낙원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지금 삼층천 낙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본래 삼층천 낙원에 올라가는 게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지었던 그 삼층천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에. 오케이? 그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 7000년 이 세상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1층천과 2층천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7000년이 끝나면은 드디어 1층천과 2층천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던 곳인데 사탄을 불못에다 집어던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가 있어요, 없어요? 음부는 이제는 없어져요. 불못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맞이할 하늘은 창세 전에 만들어졌던 3층천과, 그렇죠? 창세 때 만들었던 1층천과 2층천과 땅이 7000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이놈이 공격을 받아서 어두움과 혼돈 속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 학교 7000년이 끝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1층천과 2층천과 이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 오리지널 창세기 1장 1절 모습으로 오리지널. 자,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도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자,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올라가요? 낙원에 올라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3층 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3층 천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7000년이 끝난 후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뭐 이렇게 그쪽이 계층 사회 아닙니까? 계층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층 천과 2층 천이 이 우주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엄청나게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될 터인데 그때 되면 신나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디에만 속해 돼요? 3층 천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 천에만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서 3층 천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그냥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가 커질 텐데 그것을 위한 예비 훈련 장소 같아요. 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던 것들을 다시 저기 올라가서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게 이 개념 잘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관리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지금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이 ruling over, 관리하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은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똑같이 말하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에 순응하는 피조물들로 만들어서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가이드해주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족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만족을 받으면 또 하나님을 더 만족해 하고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도 다 만족해 하고 그러면 피조물들도 참이 하나님께 고맙다고 또 찬양드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전부 다 연관돼가지고 이 우주가 1층천, 2층천, 3층천이 사랑으로 꽉 찬 그래서 서로가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이 사회는 계층 사회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다르고 각자가 운행하는 테리토리 영토가 다르고 집도 사이즈가 다르고 면류관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게끔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렇게 다스려라 다스렸는데 이제 아담이 타락을 탁 했어. 아담이 타락을 하군요. 이제 아들 아벨과 누구예요? 가인 낫죠?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으면서 셋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너희들이 많이 자손이 늘어나라, 증가해라, 이 말만 써있지, 빠진 게 딱 있어요. 빠진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그거 하는 그 말이 없어요. 정복하고. 왜냐? 아담 타락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이 세상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희들 지금 피조물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질 않은 거예요. 우리 여긴 지금 학교, 우린 지금 공부하러 내려온 사람들이. 공부 끝나면은 저 동네 가서 이제 그걸 해야 돼. 타락 전에 하라고 부탁한 이야기들을. 오케이? 그러다가 인간이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문에. 노아 홍수 딱 끝나자마자 창세기 9장 이제 3절부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뭐냐? 너희들 지배하라는 말이 없어요. 많이 인구 증가를 시켜라. 그것뿐이에요. 왜? 똑같이. 우린 지금 인구 증가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예? 내 스스로도 창조 목적대로 못 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 동네에 가서 이게 높은 계급에 있을까? 여기 딱 보면 오늘 누가 보면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에 누가 보면 나오는 문화의 예화예요. 문화. 이 문화란 거는 이 화폐 단위인데요. 우리 달란트라고 배웠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한 달란트가 10 문화예요. 한 달란트가 10 문화예요. 그리고 한 문화가 100 드라크마예요. 100 드라크마. 한 문화가.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노임이.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임이.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비유 잘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10명 사람들에게 이 미나를 나눠줬는데 한국말로 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10명에게 이렇게 줬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장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열 문화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성읍을 도시에 열 개의 성읍을 내가 너한테 줘가지고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인데 다섯 문화를 재생산해 왔어요. 장사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는 다섯 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이걸로 그냥 킵 갖고 있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악한 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저 낙원은 이게 계층사회라는 거예요. 계층사회. 계층사회인데 어떤 사람이 높은 계층에 있느냐?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많은 재생산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오늘날 이 복잡하고 복음이 혼돈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다해서 재생산을 하는 일에 얼마나 참여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뭐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지금 우리 AMI 그룹은 재생산 그룹 아니에요? 이 안에서 직접 간접으로 이 재생산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간접으로. 뭐 간접적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뭐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재생산에 기여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열 개의 도시를 건축을 하는 것처럼 저기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면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별들을 주님이 수천억 개를 내 컨트롤 하에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원칙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있으며 이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삶을 인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외치잖아요. 우리는 잠깐 여기 와서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다. 학생이다. 때가 되면은 졸업하고 이제 낙원으로 올라갈 테인데 전 낙원에 올라가면은 예행 연습을 할 거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거기 올라가서 그러다가 이제 이 학교가 끝나면은 7000년 끝나면 학교가 폐교되면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1층 전과 2층 전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진짜 여행 연습하다가 이제는 진짜 야 너 별 천 개 가져라 너 별 만 개 가져라 수만 만 개 수만 개 이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나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 아미 팀들 가보니까 별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예?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가이드해 주느냐? 직접 간접으로 우리 비디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우리 지금 아바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이 가지 아바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바를 만들어서 아바의 셀 디렉터가 되고 그러다 또 가지 쳐서 또 아바를 더 만들게 하고 더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우리 교포사에 다 퍼지도록 여기에 공헌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공헌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로 공헌하는 분들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나는 이 세상의 타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랬어요.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는 타국인이다. 나는 순례자다. 야고보처럼 나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서 이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까 문화 예화처럼 많은 성읍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건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를 터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복이 있는 만남이죠. 그러니까 서로 복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예수님께 연락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원칙을 깨닫고 그러다가 우리 여정이 끝나면은 우리는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장례식은 이게 슬픈 장례식이 아니고 무슨 장례식이 돼야 돼요? 밴드를 갖다 놓고 춤을 추는 장례식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디 가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훈련 학교라는 것. 나는 나그네고 타국인이고 순례자임을, 안개 같은 존재임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라지지만 영원한 세계에 그러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 많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잠자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혼돈되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